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엉키면 되잖아. 자, 전환 레스피어. 그리고 그래 몸이 프레젠트니 아이미 내레전스 프레젠트니 셋 리포리에시스 우노 아피런 그라바 게 미 하베스 에스페란티스탄 파밀리오 또 페르데 에스페란토 미 하베스 에디지만 두필리노 미 하베스 우노 에스에치디에 Se vuole io parlo in esperanto, ne? Anche mi contribuisce a esperanto movado, mi essere tre unica corea esperantisto, che lavori a un servizio che è lococò trifoli. Uno a foie stesse è 1994, se vuole un'università del congresso, che poi due stesse io Villa Universale Congresso nel 2003 e poi nel 2017 in Seulo, 3 o 4 mi tre desideri che mi sono quattro loco con anno che io Corea unisco in Trenambo questo è il mio rego io ho il rego e anche il mio rego Trisias, kiu lando estes patrujo de Ludovico Lazar Zamenhof? De kie vi scias? Hodiaŭ tiu titolo de mia prelego estas Homa Rano. Tio signifas ŝi legis tiun libron. En tiu libro aperas la teksto mi ankaŭ estas tro aĝa por memori. Vi staras nun antaŭ miaj okuloj, mia kara Litovujo, mia malfeliĉa patrujo, kiun mi neniam povas forgesi, kvankam mi forlasis vin kiel juna knabo. Vi, kiun mi ofte vidas en miaj sonĝoj, vi, kiun nenia alia parto de la tero iam povos anstataŭi en mia koro. Vi atestu, kiu vin pli multe, pli kore kaj pli sincere amas. Ĉu mi, idea esperantisto, kiu revis pri frateco inter ĉiuj viaj loĝantoj, kvankam mi devis bedaŭrinde forlasi vin, simile al multaj centoj kaj miloj da aliaj viaj filoj. Ĉu vi jam komprenis? Kiel Zamenhof amis la landon Litovujo. Sed oni ne povas diri, ke li estas litova. Tial mi volas komenti mian prelegon per historia fono de Litovio, kiun Zamenhof nomis sia patrujo. Hamburgo haŭismeke. Jeno deĉum mia neĝoni mojan kremen. Zamenhofoga 1907년 캠브리지 universala congresso 후에 런던을 가셨어요. 런던에 가서 이제 대중들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 배경이 뭐냐 그러면 에스페란티스토들은 파트리오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에스페란티스토는 뭐냐면 인테로 포폴로의 아미케처란 말이에요. 파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미케츠와 파츠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면 뭐예요? 위, 네, 에스테스 베라 파트리오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멘호퍼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의 조국은 리투아니아다. 그런데 사실 내가 리투아니아에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투아니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리투아니아가 왜 그런가? 얘는 처음 들어보죠, 그죠? 저도 옛날 몰랐어요. 우리 발트 3국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소련 시대 때 공화국이었습니다. 그죠? 소련의 15개국 공화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리투아니아가 이제 1990년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이 돼서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로서 있는데요. 그러면 자메노토는 왜 그러면 이제 리토비오라고 했냐 그러면, 리투아니아는요, 정말로 이게 1009년에 최초로 역사에 등장이 돼요. 1009년. 그리고 우리는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기원전 2333년,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이럴 때 리투아니아는 겨우 1000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인데. 이 100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독일에서 독일의 그 선교사들이 와요. 선교사들이 오면서 이 선교사들을 죽입니다. 응?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와서 신앙을 전파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연대기에 독일의 선교사가 국경을 넘어가다가 잡혀가고 어떻게 됐다? 이랬다. 이 아주 악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역사에 사라져버려. 그리고 또 2000년, 200년의 세월이 지난다. 200년 세월이 언제냐면 1236년이다. 1236년 같으면 우리나라 이제 고려 후반이 되겠네, 그죠? 이제 고려 후반에 우리는 찬란한 역사관을 자랑하는데, 이제 리투아니아는 1236년에 뭐냐면 리보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두턴 기사단 들어보셨어요? 두턴 기사, 독일 기사단, 세계사에서 독일 기사단이 오늘날 라트비아 리가로 들어옵니다. 리가로. 근데 이 리가는 즉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서유럽이 신대륙, 그땐 대륙이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디인지 바다 건너와 보니까 그게 땅이 있었다. 그 땅이 뭐냐면 오늘날 라트비아 땅이다. 이 라트비아에서 어디 오면 땅을 넓혀야 되잖아요. 기사단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에 부딪힌 세력이 누구냐면 리투아니아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싸워서 이겨. 그래서 리보니아 기사들이 힘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페란토를 또 공부하다 보면 프로시아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세계사를 보면 프로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시아가 이제 프로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오늘날 발트 민족이에요. 이 나라는 라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도 아니고 즉 게르만족도 아니고 슬라브족도 아니고 완전히 갈래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발토족이라는 게. 발토족. 거기에 이제 프루시아가 있었는데, 그 프루시아가 이제, 물론 그 밑에 폴란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폴란드가 장난을 많죠. 요즘에 폴란드가 그냥 우리나라 무기를 그냥 엄청 수입을 해서 제가 그냥 폴란드 사람들하면 돈을 많이 벌 쓸 텐데. 그 폴란드가 900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900년에. 받아들이면서 그 위쪽에 누가 있냐면 프루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또 리투아니아가 있고 이 세력들이 자꾸 그냥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 기사단 단장이 어디 있으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드라큘라 나오는데 거기 어디냐면 루마니아. 거기에 기사단이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독일 기사단의 주 구성원이 오늘날 게르만족들이기 때문에 그걸 독일 기사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쪽만은 두통 기사단이고. 거기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쪽으로 오면 땅을 준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방에 있던 그 군사력을, 십자군 전쟁이, 그죠? 그 군사력을 어디로 옮기냐면 북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교황이 허락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나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이. 아직도 이 북쪽에 아직도 유럽 대륙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력이 있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튼 기사단이
오늘날 프루시아가 어디냐 그러면 칼리닌그라드. 여러분 칼리닌그라드 들어보셨어요? 칸트의 고향입니다. 에마누엘 칸트는 에스페란티스트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칸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함께 활동하고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게 칼리닌그라드. 옛날에는 크리스볼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일본 가야지, 내년에 토린 가야지, 이 칸트하고는 안 맞아. 여기에 돌았단 말이에요. 돌아서 70년을 싸워요. 70년을 싸우는데 이 프루시아는 아마 저버렸어. 저버려서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독일기사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이 투트기사 또 동쪽으로 와. 동쪽이 리투아니아가 버티겠단 말이에요. 리투아니아가 버티는데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싸우고 하는데 리투아니아가 안 져. 져야 되는데 저만 벌써 그렇게 독일이 돼서 그냥 문명에 찬란하고 그럴 텐데 안 진단 말이에요. 전통 신앙을 고수했다. 전통 신앙을 고수했는데 그래서 1323년이 되면 게디미나스라는 아주 위대한 정말은 우리 이성계보다는 70년 좀 앞서죠, 그죠? 우리 1393년에 조선을 세웠으니까 70년을 앞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걸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걸출한 사람이 리투아니아의 국가 형성을 참 이렇게 반석에 올라오는 기초를 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이 리투아니아가 이제 점점 커져. 그러면 인구가 적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구를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인민을 받아들이든지 뭘 받아들든지 그리고 아, 나라가 큰데 나라가 크다는 건 뭐냐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유지를 해야 돼. 그죠? 유지를 하면 세금을 걷어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걷는데 서유럽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민족이 뭐예요? 이거 아세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서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 잘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적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슬람 세력들을. 그러니까 이슬람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고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훈련을 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도 11명이 뛰지만, 여러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할 때 이렇게 짜게 돼줘야 된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훈련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을 놓고 이제 여기서 죽이는 게 유대인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이렇게 했던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 자꾸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옮기는데 딱 마주친 게 뭐냐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다. 리투아니아 대공국,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레알라 레르네오와 김나지오라는 말이 나와요. 레알라 레르네오는 이 아이가 좀 힘들어. 여러분, 이거 문자죠. 레알라르네요? 그럼 레알라르네요? 이데알라르네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레알라르네는 한국말로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다.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뭐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족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즉, 관직에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단 말이에요. 가부 시험을 통해서 저 농부의 아들도 뭐가 된다? 정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양반들이 다 차지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다. 그럼 사라질 거 아니에요. 뭘 합니까? 장인이란 말이에요. 수공업자가 된다. 그죠? 수공업자가 뭐 신발도 만들고 뭘도 만들고 가죽도 만들고 뭐든 뭐 그러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게 다 독자예요? 아니죠. 예. 그게 다 국가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장소를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다. 정말하면 나라가 커졌는데 이 경제에 기여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불러들였던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불러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자메노프로를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뭐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유럽 사람처럼 유대인을 대면 아버지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왜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 약간의 자유와
약간의 그런 것을 주니까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차지했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단 말이에요. 600만 명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래요. 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칼리닌그라드, 저게 그게 프루시아예요, 프루시아. 그 다음에 폴란드의 동부, 그 다음에 벨라루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흑해까지다. 이 땅이 리투아니아 대공국 땅이다. 라는 게 있죠? 그렇게 이 나라가 잘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살아서.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죠. 놓여있는데,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위에 사람이 자꾸 힘이 세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여왕, 왕자리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387년이다. 1387년이니까, 우리 이제 외환을 해군에다 뭐 하고 할 때, 우리 그쪽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12살짜리 폴란드 여왕은 30대 후반에 리투아니아 대공작한테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팔아버리면서, 이 여러분, 얼마 전에 엘리자베트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은 필립 공작이에요, 공작. 이 사람은 공작이야. 근데 옛날에 이 리투아니아와 이 일대는 여왕하고 결혼을 하면 여왕은 왕비가 되고 그 남편이 왕이 된다. 이 시대도 잘 타야 돼. 필립스 공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시도를 못하고 나니까 그냥 엘리자베트 그냥 오랫동안 여왕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얘기죠. 왕이 됐다. 이런 관계가 1795년까지 간다. 1795년에 세계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 여러분 삼국분할이라고 세계사에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삼국분할. 그 삼국분할이 뭐냐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나눠먹게 한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오늘날 칼리닌그라드, 그죠? 칼리닌그라드 그 일대는 다 프루시아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크라코브, 1912년에 크라코브에서 우니버설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폴란드가 아니었다. 어디였냐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 책에도 나와. 오스트리아인데 이제 그렇게 나눠먹기를 했다. 그래서 1795년에 자네노프는 언제 태어나셨다? 1859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59년에 그건 한 60년 이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 그런 땅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아레스도 그 원래는 그게 리투아니아 땅이었습니다. 그 리투아니아가 통치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귀족들이 차지하고 뭐 하다가 이 귀족이 폴란드 출신이면 폴란드 쪽에 가깝고 또 저쪽에 하면 저쪽에가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어떻다? 그 옛날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떠오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졌지만 우리의 마음속과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고조선과 고구려와 고려라는 이 한반도에 늘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매놓고도 그렇게 해서 나의 조국 리투비뇨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독일, 러시아, 폴란드, 뭐 기타 여러 민족들이 비아리스토크라는 그 일대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 있으면서 어린애가 그냥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지? 그 이상 민족 간의 그런 거창한 것을 왜 생각해요? 그죠?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에스페란토를 배우더라고 80이 돼도 에스페란토를 배우더라고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장애물고가 그 있으면서 제가 요번에 저기를 갔단 말이에요. 시간 잘 봐줘요. 30분만 하라고 그래갖고 저는 뭐 2시간,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2시간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시간 배고프면 시간 누가 통수 좀 해주세요. 10분 남았어요. 네, 중요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매노프를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100년 전만 돌아가도 장인업을 쉽게 이해를 한다. 1895년에 뭐가 일어났다? 1895년 한국사에 갑옷경쟁이 일어났다. 그 갑옷경쟁이 일어나면서 신분철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분철폐를.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분철폐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양적 어렸을 때 웃음이고 그랬잖아. 지금도 염전에 가봐. 응? 염전에 가서 어디 그냥 해갖고 그냥 신용불량자 데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백증을 생각을 하는 게 유대인은 백증과 같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즉 말하면 우리가 백증이라는 게 양인이에요. 너비보다는 나. 너비보다는 낫지만 이 백증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지정된 공간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 유대인과 마찬가지잖아. 유대인도 개토를 만들어갖고 너희는 이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구주의전의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주의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강의를 하지. 구주의전의 자유가 없어봐요. 제가 리투아니아에 있어야지. 그러니 바로 이 장인어른이 자기가 처한 민족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장인어른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냥 살아있을 텐데 그냥 뭔가 이걸 답해야 된다. 그래서 그 1923년에 형평사 운동이 우리 저 코스메고가 들어와 있는데 진주에서 일어났다. 그 형평사 운동이 뭐냐면 백정의 신분해방이다. 백정도 인권이겠다. 백정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랬잖아. 유대인도 일반 사람. 근데 이제 유대인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넓게 보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지배 민족과 비지배 민족 간의 그러한 기회.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좋은 자리를 다 일본 사람이 차지하고 그 밑에 학업관리라든지 그냥 순사나 이런 집만 그냥 우리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장애는 그, 거기에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백정과 같은 직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정 해방을 위해서 형평사 운동이라든지 여러 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장애는 사회 문제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최파 카우저 대 말 아미케츠 임페라 부폴레가 뭐라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링구보다 하나는 종교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링구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누 링구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누 릴리기오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누 링구보로 뭐를 만들었다? 에스페란토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에스페란토에서 누르 파르토 데 미야 젤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진정한 최타 젤로는 뭐냐 그러면 우누 이주 델라 호마르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호마라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마라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조항이 뭐냐면 미 에스타스 호보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뭐다? 호모라는 거야. 호모.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에스페란토 하다 보면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좀 낫잖아. 일본 사람은 뭘로 본다? 호모로. 그리고 그 프랑스나 그 장르가 한 말 했잖아. 프랑스어 군 브리토 앙글로지 폴로 군 루스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한 불평등이라든지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말 아미케츠 델라 포폴로이 팔로 팔로 그죠? 양 템포 에스타스 그네 우누이지 그죠? 엔 파밀리언 우누이지 이렇게 자메노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메노포가 에스페란토를 다 만들었는데 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에스페란토는 미끼예요. 미끼. 여러분 낚시를 미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누 포폴로이란 말이에요. 우누이조 대 호마르다. 이걸 처음에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만나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랬다?
프랑스의 모바일급이 단체가 우리 그 인터넷 이디어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말만 해서 그냥 커뮤니티 그냥 그것만 해서 잡아놓고 있는 큰 원대한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죠? 1905년에 세계대회 딱 열렸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일정 연설을 하려고 그랬지. 그래야죠. 수불라 베르가스탄 다르라고 해서 그냥 했더니 그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했다? 빼버린다. 못 읽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1905년. 1905년 세계대회. 5년에 1차 아니라 2차에 되는 건데. 1차.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오늘 뭐 시간이 우리 요가가 아니, 내 5분 하면 또 별로 없고 제가 그냥 낡은데 뛰었습니다. 낡은데 뛰는데 우리가 꼭 알아둘 게 뭐냐면 그 자메노프가요 1905년에 만주에 올 뻔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좀 들으셨대요. 만주. 그게 뭐냐면 1차 대전이 1904년에 탁 나버렸다. 그 그 로열 전쟁이 일어났다. 로열 전쟁은 뭐냐면 자 만주 너 가져라 러시아. 한반도 일본 우리가 갖겠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친남파 역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러시아 안 된다 이렇게 했더만 야 우리 한반도도 먹어야지. 그게 부동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산이 부동 올지 않잖아. 부동항.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건 아니다 해갖고 이렇게 됐지. 러시아가 야 그러지 말고 39도선에 갈라갖고 그 북쪽은 러시아가 먹고 39도 미만은 일본 먹고 벌써 그때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6.24은 그게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그냥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건 싫대. 그래갖고 전쟁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났는데 이제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에는 30만을 탁 징집받아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70만 명을 탁 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러시아 전쟁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군의관이에요. 군의관. 자매는 뭐 의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의관 너도 가야 된다랬단 말이에요. 만주. 이렇게 만주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우리 여순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만주를 갔는데 자매오빠 1905년은 무슨 일? 세계대회를 콜업해 놨는데 자기가 평생 꿈꿨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세계대회를 자기가 가야 돼. 이거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럽의 스프랑티스트들이 러시아 황제한테 편지를 쓰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전문서를 쓰자. 이렇게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저 사람을 군의관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해서 전 세계의 스프랑티스트들이 서명해서 못 가게 합시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지는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자매는 나이가 많으셨어. 4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자매는 좀 병약했대. 병약하니까 그런 사유를 해갖고 안 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천국은요. 근데 뜻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테르나 이데오라 그랬다. 아주 모데스트하게. 근데 사람들하면 인테르나 이데오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르치게 하는 건 프라테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에갈레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스테토 이중도지. 이중도지 더 이상. 근데 자메노프가 세계대회 그 후에 뭐를 하냐 그러면 그 힐렐리스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기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었지 그분이. 근데 이것이 차츰차츰 뭐가 된다? 아 유대인 가지고 해갖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봤자 또 거기 사람은 몰아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거기 사람은 그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너가 갚을 자리에 멈춰버려라. 네가 한때 때리면 또 저거 때리고 또 때리면 이게 평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뭘로 발전한다 그러면 저걸 발전합니다. 호마라리스모로 발전한다. 그 호마라리스모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OS das la play alta formi ne comprenebula forto quio regas mondon materiam cae morala.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는요 언어도단이라고 그래. 그 언어도단이 뭐냐 그러면 내 컴프레넴을 나갔다. 내 에스프리넴을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즉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포르투다 힘이라는 거 아니야. 그 이 힘이 레가스 몬돈 마테리알라. 마테리알이니까 물질 세계를 말해. 모랄라는 거는 정신 세계를 말해.
정반응은 형이상학과 형이화학의 세계를 지배하는 뭔가가 뭐다? 그게 포르트란 말이야. 그게 뭐다? 디오다. 이 디오는, 디오, 과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디오, 오로돈의 디오, 에서스 엔나 코로 데 지우 호르다. 예. 그래서 디오 엔나 코로가 돼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불교적 표현을 하면 모든 불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응?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이름 하에 내재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재됐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컨시엔츠는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컨시엔츠는 우리가 태어나서 전성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걸 훈련을 통해서 가져야 그때 올바르다. 그래서 자매노부가 템플러를 가져라. 이렇게 듣던 말이 그게 나와. 거기서 훈련을 하게 돼. 이게요, 우리 원불교 사람들 보이는데, 이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상시훈련, 정기훈련에서 그렇게 있어요. 거기는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있고 모두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있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체력을 해야 된다. 그 체력은 훈련밖에 없고 자매님은 엑셀스를 썼어요. 그 컨시엔스는 우리가 엑셀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네 번째도 있는데 그 네 번째는 좀 이제 에티카이 예, 그 모랄로 있는데 이건 테르 인테르 컨셉트를 해야 된다. 코무나 인테르 컨셉트에서 우리가 에티카이 프린시플을 만들고 그걸 우리가 오베이를 하자. 오베세비를 하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교는 민족적 색채를 띠면 안 된대. 그 종교가 민족적 색채를 띠면 그건 쇼비니스입니다. 라는 게. 우리 선민사상을 가진 그런 종교는 뭐다? 그 하면 안 되지. 우리 민족만 선택하고 니는 아이가 했으니까 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남은 거야? 지난 거야? 5분입니다. 32분이요. 그렇게 이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슐러실라 이보르토를. 그 뭐냐면 스트레보 알 호메조다. 호메조. 인간성이다. 인간성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포리고 데 인텔리겐타 말랑다. 인텔리겐타 말랑다. 가이 말리스 대조다.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누이조 델라 호마로다. 그리고 자메노프는요. 여기가 제가 있는데 아브솔루타 유스 대조를 지향한 사람이에요. 유스 대조는 상대적 유스 대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자매로프는 아브솔루타 유스테츠를 이 땅에 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호메츠, 인간성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걸 불교식 표현을 하면 모두가 부처해야 된다. 불성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으면 부처가 되기에 세상에서 제일 쉽다. 왜? 부처가 되는 데는 경쟁이 없거든.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오늘은 그래서 아침에 축구 갔어요? 축구를 봤는데 이게 경쟁이 엄청나잖아, 이 사람 집에서. 근데 에스페란토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하는 데는 경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에스페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었어요. 이 책을 꼭 읽는데 아주 객관적이고 여러 다양한 그 기록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개인이 책상에 앉아갖고 이제 상상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도서관에 발벗고 다니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고 이런 책은 한국으로 번역이 돼도 충분한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결말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자메노프는 평생 인간이냐 유대인이냐 지금 말하는 파트리오트냐 호모냐를 가지고 갈등을 했다. 제가 말한 이 내용은요 자메노프가 말년에 완성된 거예요. 이게 말년에 그 사상이 점점 확충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토로 프란치스도 자메노프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직은 뭐 크게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저는 이 자메노프와 우리 원불교를 세운 소태산 대중성님과 비교를 해서 한번 제가 뭐 좋게 발표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인이고 종교인이고 해서 자메노프는 독도로 자메노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자메노프는 상크타 자메노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유를 보면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덱토 대 자메노프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일이세요.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네오트랄레 호마가 있어요. 네오트랄레 호마. 그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네오트랄레 호마인데. 정말에는 자메노프가 주장하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질서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영업으로 독일어 러시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두면서 에스페란토라는 언어가 있으면, 종교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모든 점, 이 종교가 기독교도 있어도 불교도 있어도 모두에서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애고 자메노프가 주장하는 호마를 쓰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오테라나예요. 그때 나오면 우누 힘구고 우누 나치오, 안 나치오, 우누 포폴로예요. 우누 포폴로인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민족이 있지만, 여러 포폴로가 있지만 공존하면서 나아가는 우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게 사실 여러분 저 말고 우리 딸내미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요. 딸내미가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요번에 일이 조금 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한 권 또 현 저자를 해주셨고요. 또 그 벨코이드 엘핀이라고 안우생 선생님에 대한 책을 또 같이 편 저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협회에서도 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칸토이 노래도 아, 그렇고.